안녕하세요. 오렌지스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파워포인트에서 파일을 저장할 때 글꼴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테스트로 만든 파워포인트 예제 파일을 한번 보죠. 테스트로 만든 한 페이지짜리 파워포인트 파일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몇 가지 글꼴을 사용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만든 파일을 다른 사용자에게 파일로 전달해서 줬을 때 상대방 PC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 파일을 복사해서 다른 컴퓨터에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워포인트 파일은 정상적으로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꼴이 전혀 다르게 표시됩니다. 이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든 PC에는 글꼴 파일이 존재하지만 파일을 전달받아 실행하는 이 PC에는 글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 문장 중에 이 문장은 원래 글꼴대로 보이긴 합니다. 다행히 이 훈민정음 글꼴은 이 PC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문장만은 원본대로 표시해 주네요. 이럴 경우 원본을 작업할 때 사용했던 글꼴들을 전부 이 PC에 설치해 주면 해결은 됩니다만 일일이 어떤 글꼴을 사용했는지 확인해서 글꼴 폴더에서 글꼴을 복사해 전달해 주는 것도 힘들고 또한 글꼴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라이센스 문제도 있고 하니 그냥 복사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기껏 발표를 위해서 밤새도록 작업을 하고 파일을 예쁘게 꾸며서 USB에 담아서 발표용 노트북에 연결해 발표하는데 전혀 다른 글꼴이 나온다면 난감하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에는 문서에 사용한 글꼴 문자를 파워포인트 파일에 함께 내장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 글꼴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파워포인트 파일을 저장하기 전에 옵션을 바꿔줘야 합니다. 파일을 작성한 PC에서 상단에 파일 메뉴에서 하단의 옵션을 선택합니다. 좌측에 다음과 같은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저장 메뉴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우측 항목 중에 파일의 글꼴 포함에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래에 두 개의 옵션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받는 PC에 글꼴이 없어도 작성할 때와 같은 글꼴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발표용으로 보여주기만 하는 읽기 전용이라면 둘 중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읽기 전용이라는 게 포인트인데요. 한번 옵션 중에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되는 문자만 포함으로 선택한 후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한 파일을 글꼴이 설치되지 않은 PC에서 열어보죠. 네, 글꼴이 없어도 이렇게 글꼴을 사용한 문자를 보여줍니다. F5키를 눌러서 슬라이드쇼를 하면 정말 정상적으로 화면에 표시되죠. 이 파일은 글꼴을 내장하지만 전체 글꼴을 저장한 것이 아니라 이 문서 파일에 사용된 한 글자 한 글자 글꼴의 표현을 저장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파일에 있다고 해서 이 파일에 글꼴 파일이 설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편집 모드로 보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실행시켜서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프레젠테이션은 읽기 전용 포함 글꼴이 하나 이상 있다고 나오네요. 읽기 전용 글꼴은 편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한된 글꼴 제거를 하고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편집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글꼴을 PC에 설치하지 않아도 편집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글자를 입력해 보죠. 자, 뭐가 이상하죠? 어떤 글자는 쿠키런 폰트로 표시되고 어떤 글자는 일반 글꼴로 표시됩니다. 이것은 화면에 있는 글자만 폰트가 내장되어 그렇습니다. 즉 가는 여기 문장에 사용된 기역과 아가 내장돼서 글꼴이 표시된 것이고 다는 디귿과 아에서 가져온 거죠. 라, 마, 바는 이 문장 중에 리을이 존재하지 않아서 표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글꼴을 내장했을 때 현재 있는 문장에 글꼴만 내장하기 때문에 원본보다는 조금 큰 파일이 되지만 편집 시에는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른 글자도 모두 편집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바로 아까 알려드린 글꼴을 저장하는 옵션에서 아래 모든 문자 포함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편집 시 모든 글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글꼴을 함께 저장하기 때문에 파일 크기가 훨씬 더 커집니다. 한번 모든 문자 포함으로 파일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네, 모든 문자가 포함된 파일을
복사해서 이곳으로 가져왔는데요. 파일 크기를 보면 원본 크기가 원래 516KB였는데 문자만 저장했을 경우에는 4037KB로 그 크기가 조금 커졌고 모든 글자의 폰트 글꼴을 포함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7930KB로 훨씬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문자가 포함된 파일을 편집 모드로 열어보죠. 여기서 아까처럼 문장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기존에 없는 문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워포인트 파일에 글꼴을 저장해서 전달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하나 더 짚고 가죠. 아마 글꼴을 포함해서 저장해도 읽기 전용은 가능한데 편집 모드로 이렇게 바꿔보면 이렇게 글꼴이 정상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글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서도 글꼴을 모두 포함했지만 편집 모드로 가게 되면 이 폰트만큼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가 않습니다. 즉, 파워포인트의 저장 옵션을 글꼴을 포함하더라도 편집할 때 글꼴이 표시되지 않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럼 그러한 폰트는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해당 글꼴을 만든 곳에서 편집 권한을 주지 않아서입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기 기존에 받았던 폰트 파일 중에 팀원 폰트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파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아래에 있는 속성을 클릭합니다. 상단 탭에 보면 자세히를 선택해 봅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쯤에 글꼴 포함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우측에 값을 보면 편집 가능이라고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편집 가능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이 글꼴은 편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편집 모드로 가면 폰트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빙그레 폰트를 한번 보죠. 빙그레 폰트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 속성에서 자세히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편집 가능이 아니라 미리 보기, 인쇄 이렇게 읽기에만 권한이 허용되어 있을 경우에 편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혹시 파워포인트 파일을 다른 사용자에게 전달할 때 글꼴 관련된 여러 조건을 확인해서 저장도 하고 글꼴 권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포인트 파일에 글꼴을 포함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